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12월 셋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으로 진행한 2021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발표 결과 서울 1위, 전국 4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강서구가 나만의 아이디어로 우리 지역 곳곳의 이야기를 들려줄 지금은 강서시대, 강서 영상 크리에이터를 모집합니다. 강서구가 구민들이 더 빠르고 간편하게 원하는 책을 빌릴 수 있도록 책바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강서구가 전국 최고 수준의 지방자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으로 진행한 2021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발표 결과 강서구는 서울 1위, 전국 4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이번 평가는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3개 부문을 전국 226개 시군구를 그룹별로 평가해 진행했습니다. 강서구는 3개 지표 중 하나인 경영성과 부문에서 서울 1위, 전국 3위를 기록해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구의 이번 성과는 민선 5기부터 본격 진행된 마곡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에 따른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막바지에 다다른 마곡지구 개발과 가시화된 공항 고도 제한 완화는 물론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등 구 경쟁력이 한층 더 상승하게 되면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전국 1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서구는 지역, 세대, 계층 간 모두가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성장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지방자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서구가 나만의 아이디어로 우리 지역 곳곳의 이야기를 들려줄 지금은 강서시대, 강서 영상 크리에이터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2022년에 활동한 크리에이터로서 1인에서 4인으로 구성된 8팀을 모집하며 2022년 1월 21일 금요일까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와 직접 기획 제작한 영상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활동 기간은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며 자연, 관광, 문화예술 등 강서구 관련 자유 주제로 5분 이내에 구정 홍보 영상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면 됩니다. 활동 기간 내 콘텐츠 채택 시 소정의 제작 지원비를 지원하며 아이강서TV 유튜브 채널 등 구정 홍보 매체에 업로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강서구청 홍보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구가 구민들이 더 빠르고 간편하게 원하는 책을 빌릴 수 있도록 책바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책바로 서비스는 주민이 원하는 책이 도서관에 없을 때 동네 서점에서 새 책을 대출받아 구독 후 반납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동네 서점은 등촌 3동에 위치한 행복한 글간 등 총 10곳으로 이번 서비스 시행을 통해 한 달가량 걸리던 대기 기간이 7일 이내로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용 대상은 강서구립도서관 통합회원인 강서구민으로 강서구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희망도서를 신청하면 되며 대출은 1인당 월 2건까지고 기간은 14일입니다. 한편 구는 이번 서비스의 만족도와 수요를 분석해 이용 가능한 서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타 책바로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최근 보도나 지하철역 진출입로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는 전동 킥보드로 인해 통행에 불편함을 겪으신 적 한 번씩은 있으실 텐데요. 강서구가 이런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 등 공유 개인용 이동 장치에 대해 견인을 시행합니다. 이번 견인 시행은 보행 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차도나 지하철 입구, 횡단보도 등 통행을 위협하거나 사고 발생이 우려가 되면 즉시 견인 조치되며 일반 보도에서는 주민이 불편 민원을 신고한 경우 킥보드 업체에 3시간 유예 시간을 부여한 후 조치사항이 없으면 견인을 하게 됩니다. 견인료는 한 대당 4만 원이며 견인보관소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 추가됩니다. 기타 이번 견인 시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주차관리과나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로 문의하면 됩니다.